가칭 우주기업 시험센터의 진주 설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사천 씨가 우주탐사 R&D 센터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받고 있지만 센터 설립 추진을 두고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와 김재경 의원, 경상대와 한국항공은 오는 27일 가칭 우주기업 시험센터의 진주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양해각서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으로 테스트 배드 구축과 연구 전문 인력 양성, 공용 장비 지원과 시험 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천 씨는 지난달 협약 체결이 무산된 진주 우주탐사 R&D 센터를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두 센터의 성격이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구개발이 아니라 공장의 개념이라며 진주와 사천의 역할 분담론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항공산업은 사천 중심으로 가져가고 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론에 따라서 소재가 결정돼야 된다. 항공국가 3단 조성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5대 5의 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천시로선 관련 센터의 진주 설립 추진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개발만 어쩔 수 없다면 거기에 하더라도 우리의 시제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부품 생산은 사천에서 하겠다는 안을 가져오면 그 자료로서 시민을 설득하겠다. 다만 사천시를 포함한 5자간 협약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천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설립 추진 주체와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당분간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